상태형이 돼야죠. 할머니 만나러 가는 날 얼마 안 남았잖아. 내가 황태용이 더 가난하게 살고 싶은 건 아니겠지? 시간 많지 않아? 어머, 이게 누구야? 네가 우리 집엔 왜 왔어? 이승천이랑 사랑 확인했다고 자랑이라도. 네가 뭔데 나한테 잘난 척이야! 시간 있으면 니네 집 걱정이나 좀 하지. 쫄딱 망해가고 있다던데. 마지막 같이 가자. 이승천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저. 아, 금수저? 그거 찾으러 온 게? 네 금수저. 웃기지 마. 야. 내 금수저. 아이씨, 이거 놔! 뭐야? 다친 거야? 괜찮아? 해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쫓아내자는 거야? 말했잖아요. 내 목적은 황태웅. 그래서 아빠가 쫓아냈고. 그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. 그리고 내 딸려. 야, 유진아! 유진아! 유진아, 너! 지 딸 죽은 것도 모르고. 흥분하지 말자, 유진. 너 이제 정말 아니잖아? 이거 놔. 가만 안 둘 거야. 너 돈이 있어? 우리 아빠 한 대 치고 깽깡 물어줄 돈 있으면 가서 쳐봐. 모르는 척 해주는 게 네 엄마를 위하는 길이야. 어디서 하늘 높은... 여신아, 너도 한 대 쳐봐. 나 오늘 타고 왔는데? 진짜? 잘생겼다. 남자 친걸? 여진이 좋겠네. 아, 할머니 만나러 가는 게 내일이구나. 오, 여진! 그렇게 찾고 싶어? 그럼 무릎 꿇어. 너 미쳤니?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? 시켜라, 나랑 같이 죽고 싶지 않으면. 나랑 못해. 넌 절대 지금 죽으면 안 돼. 절대로.